이 햇빛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우주 만물에 이 기운들이 들어오는 이 창문을 막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 빨 수는 있어요? 여기 지퍼가 달려있어서 다 세탁도 가능하다고요. 텐트처럼 되어있는 아늑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공간 분위기 연출하기에도 너무 좋은 아이죠. 과연 이 호텔 같은 침실을 뛰어넘는 윤주님이 배치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 걱정은 되긴 하는데. 안녕하세요. 한샘 한남점 스페이스 코디네이터 김예중입니다. 한샘 송파점 스페이스 코디네이터 심윤지입니다. 네, 윤지님, 오늘 네. 저희가 한샘 송파점에 모였잖아요. 네. 저희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죠? 드디어 대한민국 최대 대단지 올림픽파크포리온의 입주가 시작되었는데요. 맞아요. 그중에서도 59A타입 고객님들 문의가 참 많잖아요. 진짜 많으세요. 맞아요. 59A타입에 가장 많이 입주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자녀가 있으신 고객님들이 아무래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아이랑 같이 자는지 안 자는지에 따라서 인테리어 방향성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굉장히 달라지죠. 또 고객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게 아이랑 같이 자는데 침대는 어떤 걸 써야 되냐. 맞아요. 아이를 따로 재우는데 아이 방이 너무 더러워지고 장난감이 맞아. 인테리어가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잖아요. 진짜 많으시죠. 그쵸? 그래서 오늘 그걸 바탕으로 59A타입 지금부터 일단 도면 먼저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59A타입 같은 도면을 저희가 뭐라고 부르죠? 이렇게 창이 세 개가 연달아서 있는 3베이 구조라고 하죠. 맞아요. 3베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창이 3면이 맞닿아 있다 보니까 채광이 굉장히 잘 되고 그 다음에 거실하고 부엌 같은 공용 공간들이 엄청 넓어요. 그 대신 저희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뭐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 방이 작죠. 맞아요. 방이 굉장히 협소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수납을 해야 될지 고객님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오늘 분리수면하는 고객님들 그중에서도 수납을 어떻게 하면은 극대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수납 공간을 배치시켜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볼 거고 윤지님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그럼 예종님이 독립수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럼 저는 독립수면 전 공동수면 했을 때를 홈스타일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작은 방부터 시작할 텐데 이제 어떤 방을 이제 아이 방으로 줘야 될지 고객님들이 아무래도 고민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저는 뭐 고민 없이 추천드리는 게 안방 근처에 있는 방에다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뭐 따로 자는 것도 불안한데 방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아이가 뭐 하고 있는지 체크하기가 힘들잖아요. 안방 건너에 있는 요 통로가 있는 요 작은 방 보이시죠? 요 방에다가 이제 아이가 혼자 수면할 수 있는 방을 이제 배치를 제안드리고 싶어요. 요 방에 가장 키포인트 두 가지인데 아이가 안전하게 혼자서도 수면할 수 있는 데이베드 그리고 수납할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수납할 수 있는 샘키즈 수납장을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요 샘키즈 수납장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엄청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뭐 제가 지금 제안드린 배치 말고도 다양한 배치들이 있으니까 고객님들이 한번 참고해서 배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예종님과 다르게 아무래도 공동수면을 하다 보니까 침대는 안방으로 뺐어요. 그리고 저도 제안을 드리는 건 역시나 국민수납장 샘키즈 라인으로 추천 한번 드려봤는데요. 코너도 버리지 않게 수납을 할 수 있게 샘키즈 코너장을 제안을 드렸고요. 깡콕 책상을 같이 배치를 해서 아이가 여기서 미술도 하고 장난감 놀이도 할 수 있는 배치로 한번 제안을 드려봤어요. 그 배치 엄청 좋네요. 깔끔하죠? 네. 나중에 이 방을 놀이방만이 아니라 자녀방으로도 쓰실 수 있으신데 가구가 아무래도 작은 공간에 많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커튼보다는 깊이가 얇은 블라인드로 한번 제안을 드려봤어요. 블라인드 설명 저희 하는 거예요? 블라인드 설명도 같이 해야죠. 저희 한샘 패브릭도 유명한데요. 이러면 내가 질 것 같은데. 혹시 허니콤 블라인드 아세요? 알죠. 벌집 모양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흡음도 되고 방음도 되고 단열까지 되는. 맞아요. 그리고 색상도 다양하기 때문에 색감을 좀 더 주어서 방을 좀 더 알록달록 좀 더 다채롭게 꾸밀 수 있는 블라인드인 것 같아요. 배치를 생각보다 엄청 잘 만들어 오셨네요, 윤지님께서. 제가 그냥 신혼식계 이길 줄 알았는데 저 지금부터 그럼 거실 저도 그럼 본격 해부 들어갈 텐데 윤지님 아까 블라인드 설명드린 것처럼 반칙하셨으니까 저도 커튼 먼저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 거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창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채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이 거실의 인테리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 그 겉커튼과 더불어서 한샘에 다양한 속커튼들이 있거든요.
석커튼이 뭐냐면은 겉커튼 말고 이제 좀 하늘하늘한 빛이 추가되는 그런 소재들인데, 이 소재를 이제 석커튼을 배치를 해서 이 석커튼 쳐놓으면 앞에 있는 뭐 장애물들은 보이지 않고 햇빛만 이쁘게 추가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거실에는 겉커튼하고 석커튼을 제안드리고 싶고, 지금 제가 배치한 거 보시면은 소파가 뭔가 굉장히 특이해요. 이 헤드레스트가 굉장히 낮아요. 거실을 넓어 보이게 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으신데, 추천드리고 싶은 소파가 이 한샘 도무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칼리아라는 이탈리아 브랜드의 소파인데, 일반 소파들하고 다르게 이 헤드레스트가 아예 접혔다가 이렇게 일어나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접혀져 있을 때 공간감이 너무 좋죠. 공간감이 이제 많이 노출이 돼서, 소파는 깊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진짜 높이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천장 높이가 굉장히 한정돼 있잖아요. 낮은 소파를 사용해 주시면은 이제 거실이 굉장히 넓어 보이는 효과를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소파를 추천드리고, 식탁도 아까 소파랑 마찬가지로 상판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바닥에 닿아 있는 면적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면적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이 다리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130cm나 140cm 식탁이 배치가 된다면 이 안쪽으로 들어간 160cm도 배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사실 인테리어적으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꿀팁인 것 같아요. 퍼니플러스 세미코너형을 제안을 드렸어요. 거기 있는 한쪽에는 이쪽에 앉으시고 한쪽에 이쪽에 앉으면, 오늘 회사 끝나고 어땠어? 아이들에게 유치원 갔다 왔는데 어땠어? 대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세미코너형 소파를 추천드려봤어요. 좀 친해요? 괜찮죠? 그리고 저는 전반적으로 추천드린 가구들을 보시면 다 동글동글하게 추천을 드렸는데,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가 없는 제품들로 다 제안을 드렸고, 그리고 예종님은 그 식탁을 아일랜드에서 식탁이 들어가는 T자형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저는 아일랜드 식탁이랑 식탁이 그냥 식탁이랑 11자 배치로 제안을 드려봤어요. 뜨거운 거 올려도 되는 식탁이기 때문에 관리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세라믹 식탁 그렇게 관리 편하다고 하셨으면서 윤진님 배치한 패브릭 소파는 관리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천이잖아요 그거. 옛날 소파, 옛날 패브릭 소파랑 요즘 패브릭 소파는 또 다릅니다. 물로 코팅을 한 패브릭 소재로 아이가 음식을 흘려도 음료수를 흘려도 바로 흡수가 되지 않고 발수 방호가 되는 제품이라고요. 근데 발수 방호 코팅이 돼서 우리 아이에게 유해하면 안 되겠죠? 저희 포네플러스 소파는 오코텍스 1등급의 인증을 받은 굉장히 안전한 소재를 사용한 패브릭 소파입니다. 근데 그거 빨 수는 있어요? 여기 지퍼가 달려있어서 다 세탁도 가능하다고요. 이제 거실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공간이죠. 마스터 베드룸, 저희 안방에 대해서 이제 뜯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안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59타입 고객님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세요. 왜냐면은 수납 공간 아까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안방에 붙박이장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고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붙박이장도 들어가 있고, 윤지님 제 거 보시면 호텔 침대도 들어가 있어요. 오, 많이 넣었네요 가구를. 맞아요. 이게 아이가 있고 신혼부부님들이고 붙박이장이 있다 해서 25평형에서 안방을 어떻게 하면 이쁘게 꾸밀 수 있을지 고민 많이 하시는데, 이 호텔의 요소는 조도, 습도, 온도, 그다음 매트리스, 이 네 가지거든요. 이 네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저희 한샘의 이제 호텔 침대들 시리즈인데, 이 조명, 이제 조도가 조절이 되고 매장 와서 누워보시면 진짜 굉장히 좋거든요. 매트리스 안에 습도 조절할 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요. 뭐 몰랐던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뭐. 너무 대단한데요? 그리고 이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유틸리티까지. 사실은 이 침대랑 저희 포시즌 매트리스만 써주시면은 어떤 집이든 다 호텔처럼 지내실 수 있거든요. 윤진님 혹시 이 5구타입 이 세로 길이 몇 cm인지 아세요? 3300이잖아요. 준비 좀 했네요. 이 3m 30cm인데 그러다 보면 저희 침대가 놓으면은 공간이 한 110cm 남잖아요. 맞아요. 그럼 붙박이장이 보통 깊이가 한 62cm, 3cm 정도 되거든요. 그럼 요 남는 공간이 50cm밖에 안 돼요. 그럼 문 열릴 공간이 좀 협소하니까 슬라이딩으로 고객님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데, 요 슬라이딩 기존에 써주셨던 고객님들이 많이 말씀해주시는 게 문이 쾅쾅 닫힌다. 고장률이 많을 것 같다. 맞아요. 근데 한샘 붙박이장은 열 때도 댐퍼가 있고 닫을 때도 댐퍼가 있으니까 고객님들이 안심하고 열고 닫고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괜찮거든요. 저는 이제 호텔 같은 침실을 고객님들한테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연 이 호텔 같은 침실을 뛰어넘는 윤지님이 배치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 걱정은 되긴 하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윤지님. 예종님이 호텔 같은 침실을 잘 제안을 해줬는데요. 하지만 저는 따라올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5호 타입의 안방에는 드레스룸 같은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수납 공간을 다른 방으로 제가 이따 제안을 드릴 건데 저는 일단은 부티크 퀸 사이즈랑 슈퍼 싱글 침대를 배치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처럼 공동 수면 하시는 고객님들이 가장 고민이신 게 아무래도 침대가 퀸 사이즈 들어가고 슈퍼 싱글 사이즈도 들어가다 보니까 방이 너무 좁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퀸이랑 슈퍼 싱글 헤드를 배치를 해드렸는데 그 외 공간이 한 60cm 정도가 남아요. 그러면은 발코니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퀸 사이즈나 슈퍼 싱글 사이즈의 패밀리형 침대가 들어가도 전혀 좁지 않은 공간이라서 그래서 저는 부티크 침대를 한번 제안 드려봤어요. 그리고 안방은 어린아이하고 숙면을 취하기 때문에 힘들게 잠들었는데 햇빛 때문에 깨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100% 안마 커튼을 추천을 드려봤어요. 근데 또 깜깜한 색상으로 하게 되면은 방이 오히려 지금 침대도 크게 들어갔는데 너무 답답하잖아요. 색상에 조금 밝은 컬러를 넣어서 답답한 느낌 한번 없애봤어요. 어떤가요, 예종님? 일반적인 패밀리 침대가 아니라 호텔식으로 이제 패밀리 침대를 제안 주셨네요. 맞아요. 이거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괜찮죠? 잘하셨네요. 컬러감 자체도 지금 가장 무난한 컬러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많은 가구들 넣어도 전혀 유치하지도 않고 무난하게 침대 한번 추천드려봤습니다. 안방은 제가 이긴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드레스룸 한번 저희가 설명드리고 싶은데 저는 꼭 고객님들한테 먼저 하나를 물어봐요. 출퇴근 시간이 같은지 물어보는 이유가 출퇴근 시간이 다르면은 드레스룸이 안방 근처에 있으면 뭐 드라이기 소리, 뭐 고데기 만지고 뭐 불 켜고 뭐 주무시고 계신 분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쓰리베이 구조인 59A 타입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이 현관 쪽에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현관문에 붙어 있는 이 작은 방, 이 작은 방을 저는 드레스룸으로 짰는데 드레스룸 짜실 때 고객님들이 아무래도 요즘에 뭐 붙박이장을 넣어야 될지, 뭐 코너형으로 된 그런 드레스룸으로 놔야 될지, 이 창문을 저는 막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햇빛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우주 만물의 이 기운들이 들어오는 이 창문을 막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원한 이 느낌을 주고 창문을 열고 닫아서 환기도 시킬 수 있고 항상 이 아름다운 햇살들이 들어오는 이 11자 배치로 저는 오픈형 드레스룸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문 옆에 바로 보시면 붙박이장을 제가 한 통 반 정도 짰거든요. 이 붙박이장 내부를 보시면 이불장을 넣어놨어요. 예, 안방에는 이제 보관하는 옷들을 주로 놓고 이 드레스룸은 자주 입는 옷들을 놔주시는 용도로 사용해주시면 굉장히 수납을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거든요. 우선 저도 맨 끝방을 제안을 드린 이유는 현관에서 전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옷 다 입으시고 현관에 또 신발장이 바로 있잖아요. 아웃핏을 바로 확인하기도 좋고 신발을 어떤 신발을 골라서 신어야 될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이 구조의 장점이에요. 59A 타입의 안방에는 드레스룸 같은 수납 공간이 없기 때문에 수납 공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이 하나 필요하실 거예요. 시스템 앵거도 그대로 두대 반대쪽에는 문이 달린 뮤트 옷장을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요. 이 뮤트 옷장을 그냥 일자로 짤 수 있는 장이 아니라 기역자 코너형으로도 짤 수 있어요. 변색이 될 수 있는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블라인드를 제안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빛이 조금이라도 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옷 소중하잖아요? 리믹스 와이드 암막 블라인드 한번 제안 드려봤습니다. 윤진님 배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너형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뭐 배치를 잘 깔끔하게 컴팩트하게 잘 해주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가구들 직접 보면서 저희가 한번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게 바로 제가 아까 안방 앞에 제안드렸던 샌키즈 라인이에요. 땅콩형 색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의 높이에도 맞고 그리고 발을 돌려서 높이 조절도 할 수 있는 샌키즈 라인이고요. 여기서 아이가 소꿉장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림도 그리면서 놀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책상이 고정이 된 게 아니라 분리가 되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는 곳에서 놀이를 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이고요. 아이들이 텐트 같은 자기만의 공간이 있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텐트처럼 되어 있는 아늑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공간 분위기 연출하기에도 너무 좋은 아이죠. 지금 보고 계신 붙박이장이 제가 아까 배치해드렸던 붙박이장인데 보시면 열 때도 스르륵, 닫을 때도 스르륵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안내드렸던 코너형 옷장으로 설계가 가능한 뮤트 옷장인데요. 지금은 일자로만 설계가 되어 있지만 코너형 모듈이 있기 때문에 짜투리 공간을 버리지 않고 전부 수납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내부도 고객님 원하시는 내부 구조에 따라서 설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옷 수납이 가능하시고 서랍장 모듈도 추가하실 수 있고 화장대 모듈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수납이 가능한 뮤트 옷장입니다. 제가 아까 안내드렸던 포시즌 매트리스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쓰시다 보면은 좌우 온도 따로 조절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컨트롤러로 왼쪽하고 오른쪽 온도를 따로 조절하실 수 있고 또 좋은 매트리스 구매하셨는데 매트리스 사용하실 때 위에 온수매트나 이제 전기장판 사용해주시면 두껍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엄청 얇아요. 이게 그래서 얇아서 그 매트리스의 편안한 느낌 이제 다 체험하실 수 있고 또 쓰시다 보면 매트리스에 딱 맞지 않아서 막 전기장판들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이렇게 밴딩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매트리스랑 딱 맞춘 제품이다 보니까 엄청 편안하게 오랫도록 잘 사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저희가 59A타입 도면 배치 한번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윤진님이랑 저랑 배치한 게 진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조금 더 잘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 게 저는 고객님들한테 그냥 배치를 제안드린 게 아니라 고객님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고객님들이 뭐 옷을 어떻게 수납할지 잠을 잘 때는 어떻게 잘지 어떤 식으로 동선을 이동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배치를 해드렸기 때문에 고객님들 입장에선 아무래도 제 배치를 보시면은 엄청 공감을 많이 하시고 아 저 배치 진짜 괜찮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아무래도 제가 이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독립 수면이 어려우신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같이 사용할 수도 있으면서 유치함을 싹 뺀 담백한 디자인으로 제안을 드렸다는 게 좀 저의 어필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온 가족이 사용하는데도 추후에 길게 봤을 때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구로 제안을 드렸다는 게 좀 더 저는 어필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윤진님 배치 중에 저는 좀 기발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드레스룸의 시스템인 거 아니라 그 뮤트 옷장을 이제 콤비로 같이 제안 드려가지고 그렇게 좀 다양한 기능이 들어간 옷장 배치해주신 게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예종님의 제안에서 기발했던 거는 낮은 소파를 배치를 하면 공간감이 있긴 하지만 헤드레스트가 머리까지 받쳐주지 않으면 불편할 수가 있는데 공간감도 느낄 수 있게 헤드레스트 낮출 수 있고 그리고 머리를 받쳐줄 수 있게 헤드레스트 조절이 되는 소파를 배치를 해준 점이 좀 더 기발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올림픽파크 포레온 59A타입 독립수면을 하는 부부가 거주하시는 집 공동수면을 하는 신혼부부가 거주하는 집 홈스타일링 소개를 진행했는데요. 저희 매장 방문해 주시면은 고객님들한테 이제 디테일하게 더 설명 잘 드릴 거고 그리고 저희 다음 영상은 어떤 타입이죠? 이번에는 그 다음에 많은 평형 때 84A타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맞아요. 84A타입 저희가 준비를 할 건데 고객님들께서 더 좋은 영상 만나보고 싶으시면은 오늘 보셨던 내용 중에 제 배치가 더 좋은지 아니면 윤지SC님 해주신 배치가 더 좋은지 한번 댓글에다가 꼭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반영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 만들어 드릴 거고 그거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들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다음번 영상 더 저희가 잘 제작해서 고객님들한테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